시작. 아무데나 돌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스탑. 네, 이때 발 잘 모았죠? 네. 그럼 잘한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모았죠? 잘 모은 걸 확인하는 것이 여성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웠죠, 이거는? 네. 반턴, 반턴. 2분의 1 회전만 했어요. 여기 기본이고요. 1과 2분의 1 회전이라는 스텝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실력이 있냐 없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과 2분의 1 회전. 한 바퀴 돌고 반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자의 발은 시작발이 무슨 발입니까? 왼발이요. 왼발. 왼발이 시작발이에요. 자, 스텝의 시작은 왼발. 여자의 발. 하나, 둘, 셋, 넷. 한 바퀴 돌았는데 다섯, 여섯에 모으면서 2분의 1 회전을 했으니까 1과 2분의 1 회전이죠. 네,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다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도 모아야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돌면서 약간 술 취한 것처럼 길이 이탈을 하는 경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연습이 부족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발인데 1과 2분의 1 회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쪼개다 보면 하나, 둘까지는 전진이 되고요. 셋부터 회전이 만들어져서 반 회전, 반 회전, 반 회전 모으면 1과 2분의 1 회전이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른쪽으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었죠? 네. 이걸 계속 오른쪽으로 회전을 100번 하라고 그러면 어지러워서 못하겠죠? 네. 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네. 이렇게. 연습할 때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 한번 했으면 네. 왼쪽으로 한번 하고 오른쪽으로 2번 했으면 왼쪽으로 2번 해서 어지러움이 좀 가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회전과 오른쪽 회전이 발의 스타트가 달라요. 자, 오른쪽 회전이었을 때는 두 걸음은 전진이었는데 왼쪽 회전일 때는 자, 왼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첫 발 놓고 바로 회전을 만들어야 돼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네. 둘, 셋, 넷, 좀 더 서둘러서 다섯, 회전을 만들겠죠. 네, 왼쪽 회전. 다섯, 예, 좀 더 돌아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회전이 되는데 회전이 잘 되려면요. 자, 회전을 하는 동안에 내 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죠. 네, 수직으로 잘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왜 기울어졌냐면요. 네. 백밸런스가 있어서 그랬어요. 백밸런스.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었죠. 전진을 하면서 회전을 해야 될 때는 백밸런스가 나면 불리해집니다. 그럼 어떤 밸런스 해야 될까요? 전진하는 밸런스. 포워드 밸런스. 백, 포워드. 네, 포워드 밸런스.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좀 나아졌나요? 좀 나아졌는데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포워드 밸런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백 밸런스가 날 뻔하죠? 네. 그럼 다시 볼로 밸런스를 이렇게 옮겨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밸런스로 만들어주려고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게 백 밸런스 나면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고 포워드 밸런스 하면은 앞꿈치에 체중이 실려요. 우리가 돌 때 볼턴을 하기 때문에 볼에 체중이 실리려면 백밸런스가 안 나야 된다는 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선생님이 너무 고요해가지고 지금 재미가 없어요, 진행이. 그러면 곤란합니다. 평소의 성격대로. 지금 몇 가지 스텝을 배웠어요? 지금요? 네. 많이 배웠죠. 네 가지 배웠습니다. 처음에 2분의 1 오른쪽, 왼쪽 배웠고요. 1과 2분의 1 오른쪽과 1과 2분의 1 왼쪽. 네 가지죠. 네, 네 가지. 왕초보가 이 네 가지를 다 배우는데 금방 할까요? 금방 못하죠. 네, 금방 못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걸 할 때 못하면 또 쉬운 걸로 다시 반복을 하고 쉬운 것이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어려운 걸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회전이 좀 어려웠는데 이번엔 좀 더 간단한 스텝으로 또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